계속 깜빡거려. 어? 저 뭐야? 얘들아! 이거 봐봐! 뭐지?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비사랑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정말 특별한 맵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은 4명의 장작분들과 함께 총 5명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맵은 뭐냐? 예전에 유튜브에 굉장히 핫했던 영상이 있죠. 백룸이라고. 일상생활에서 마치 버그가 일어난 것처럼 어느 인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가 됐는데 사방이 노란색 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광활한 건물 속으로 갑자기 전이되는 그런 괴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막 괴물도 나오고 되게 무서운 그런 괴담의 영상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그걸 모티브로 이 비세라에도 창작마당 맵이 나온 거예요. 이 미리 보기 화면만 봐도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 저 너무 궁금한데 오늘 같이 장작분들과 함께 오붓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와, 분위기부터 지금 미쳤거든요? 와, 뭐야? 너무 어두워. 근데 여기가 어디지? 이거는 나중에 조명 같은 거 뽑아서 와야 돼. 어? 어? 아, 깜짝이야. 장작아 놀랬잖아. 자, 가봅시다. 맵을 가볍게 둘러보죠. 애초에 근데 청소하는 맵이라서 그렇게 안 무섭지 않을까, 뭐 별거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 지금 너무 무섭거든. 얘네가 좀 따라올래? 뭐야? 야, 불 좀 켜봐. 오! 야, 뭐야? 그 가까이 가봐. 어? 어? 뭐야, 죽었어! 저기 닿으면 죽나봐. 이게 뭐야? 이거 닦을 수는 있는 걸까? 물통은 어디서 뽑나요? 주변을 좀 둘러보죠. 이 맵이 엄청 넓네. 애초에 백룸이라는 것 자체가 뭐 편방 막 1억 미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맵이 넓을 줄은 알았지만 이거 어떻게 청소하는 거지? 안 닦이는 건가? 혹시 이거 먹어요? 어? 먹는다! 약간 그 괴물 입처럼. 아우, 눈 아파. 이거 계속 깜빡거리니까 눈 되게 아파. 계속 깜빡거려. 어? 저 뭐야? 얘들아! 이거 봐봐! 뭐지? 너 되게 찔리고 싶은가 봐. 입에 굉장히 위험하네. 더 일부러 죽지는 맙시다. 여기에다가 또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이런 와중에 분리수거도 해야 하는 비세라 팀. 정말 극한 직업. 오케이, 저기 조심합시다. 야, 안 찔리게 조심해야지! 아유씨. 멍청아. 다른 데도 좀 둘러볼까요? 여러분, 청소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같이 가자. 어? 아, 이게 소강로야? 오. 특이해. 자, 가자. Don't look at it. 쳐다보지 말래요. 와, 나 왜 이런 멘트를. 무슨 소리야? 아, 맵이 진짜 넓어. 아, 근데 이거 공포 분위기 진짜 잘 구현했다. 여기도 크레이츠 하는 데는 아닌 것 같죠? 선이 따로 있진 않고 여기 그냥 퇴근기기 하나만 있네요. 그냥 방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잘 봐야 돼. 여기 무슨 벽걸이 에어컨이 있냐? 이게 좋다. 와, 낚시였어. 딱 집으려 가면은 죽는 거야. 야, 임마! 조심하라니까!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아저씨들 따라와봐요. 어? 뭐야? 어? 뭐지? 나 왜 죽었... 어? 뭐야? 뭐였지? 우리 맵 미리 보기에서 봤던 괴물이 방금 나왔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저 조건을 모르겠어. 얘들아, 같이 가. 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어딨어? 있다. 빨리 가보자. 조심. 어? 뭐야? 왜?
에? 저기로 가까이 가면 안 되네. 저기로 가까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뭐 어차피 애초에 이게 공포 게임이 아니고 청소 게임이다 보니까 괴물을 구현한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렇게 돼 있군요. 야, 그래도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저기 끝까지는 못 가니까 이걸 고스트를 켜놓고 가볼게요. 고스트를 키고. 어, 무서워. 가까이 다가가면 괴물이 나오는 걸로 해서. 어, 무서워. 되게 잘 만들었다. 애초에 이게 비세라에 있는 소스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든 거거든요. 3D 모델링까지 해가지고. 뭐 어쨌든간 여기는 청소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냥 괜히 여기가 이제 비어있으니까 어 뭐지 하고 가까이 갔다가 이제 괴물한테 죽게끔 그렇게 트리거를 발동시켜 놓은 것 같아요. 좀 귀엽다. 조금 귀여울지도. 헤헷. 애들 오면 놀래켜줘야지. 그럼 여기서 내가 고스트를 풀면 어떻게 돼? 어, 야, 으악! 헐, 큰일났다. 어? 아 이거 다 삭제되네. 이게 맵 바깥 판정인가봐요. 아 다행이다. 와, 일단 맵은 다 둘러본 것 같고. 아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무섭네요. 일단 상자를 좀. 뭐야 이거. 아 이 쓰레기 상자로 나오네. 이거 많이 못 담는데. 으아 으아 무서워 씨 개새끼. 이건 뭐죠? 무슨 파이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전복. 아니 파이야 누가 봐도. 어딜 봐서 전복이야 저게. 자 이렇게 두면은 다 사라지나? 오, 야, 소각로 효과 확실하네. 여기 들어갈 수도 있나요? 이런 거 못 참지 또 궁금한 거. 파이야! 아 따뜻해. 으야. 그 한 명 맡아가지고 페인트 산성용에 뭐야. 아이 멍청아! 아이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 같은 짓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냐고 이씨. 우린 프로란 말이야. 어? 이런 걸로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 나 진짜 환장했네. 이게 그렇게 죽기가 쉬워?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아유 우리 전문 비세라 팀이요. 쓰레기를 치우긴커녕 만들고 있으니. 아니 야 눈누란나 너 되게 자연스럽게 치운다? 똥 싸놓고? 꼭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그중 하나는 트롤이야. 하사이! 쪽 빨리죠? 산성용액을 아까 그 검은 괴물한테 한번 뿌려보자고? 아 너무 무서운 생각이야? 줘봐 땡큐. 저 검은 액체가 산성용액을 그냥 먹어 치울 것 같아. 봐봐. 아니네? 야 이거 용액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쓰레기통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 용액 많이 담아와. 뭐지? 용액 어딨어? 여기 있다. 아! 미안해! 용액을 내가 담아올게. 오 야 여기도 괴물 있구나. 조심해. 야 이거 깨진다. 조심히 들고 가야 돼. 야 내가 들고 갈게. 난 너네 못 믿겠어. 조심. 아까 괴물한테 죽는 모습을 보고 플레임은 실망했다 이 말이야.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뿌려줘야지. 야 그거 다 흡수도 안 됐는데 바로 닦으면 어떡해. 아 오말금 씨랑 같은 실수를 하고 있냐고. 너네 비세라 팀 맞아? 에? 비세라요? 아 여기 파워워시 아니어서요? 파워워시랑 비세라랑 하다보니까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해 내가 생각해도. 짠. 다음에 어? 어 뭔가 쎄한데? 야 이복도 아직 우리 안 보지 않았어? 아 쎄한데 이거 괴물 튀어나올 각이거든요 누가 봐도? 어잉? 아 그러네. 야 여기 접근 불가인 거 보면은 여기 괴물 튀어나온다. 가까이 안 가죠? 고스트로 가볼게요. 여기도 괴물 있네. 아 야 괴물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구나. 왜 여길 못 봤지 근데? 깜빡하고 못 봤나? 여긴 뭐야? 엥? 어 또 왜 이러세요? 또 왜 이러세요? 자 이 방은 또 뭐야? 엥? 우와! 야 사람과 괴물이 싸운 흔적이 있어! 대박!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어떻게 결국엔 죽었나봐. 왜 나한테 겨누어? 죽고 싶어! 어? 여기가 배럴 그거네. 여러분 여기가 배럴 분리수거 하는데요. 일단 쓰레기는 태우는 곳 말고도 어 여기에 먹이면 끝없이 들어가니까 다 먹여버리자. 배럴이 어이 깜짝! 아 야 놀래라! 아 이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아 천장에 저게 있었구나. 네,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아씨 다른 사람들 다 실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실수하니까 다 그러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실수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지. 끄덕끄덕. 이래서 평소에 사람을 까면 안 돼요. 그게 언제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모르거든. 자 사비 아주 따끈해요. 아 여기서 뭐 고백 편지 썼어요? 이곳에 갇히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히쁨미에게 난 더 이상 해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편지를 썼나? 컴퓨터와 휴지? 아 휴지가 없어서 이제 종이로 미친놈들아. 아 생각하는 게 나랑 똑 닮았네. 그치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슬픔에 눈물을 닦기 위한 휴지인 거잖아 그죠? 논문일 수도. 왜 또 뭐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왜 이거 화면이 까매질 때마다 뭐 한 명씩 죽는 건가? 아 깜짝이야. 왜 뭐? 왜? 왜? 뭐? 누가 죽었나봐. 그 괴물이랑 총 쐈던 방 한번 봐야겠다. 거기에 총알구멍 메꿔야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긴가? 여기 아닌 듯? 여기다 그래. 아 그러네 총알구멍. 근데 이런 백룸 고쳐서 어따 써? 누가 돈 줘? 백룸 주인이 주나? 물음표 물음표? 백룸인데 어떻게 나가냐고? 열심히 돌아댕기다 보면은 가끔씩 나가지기도 한다던데. 어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내 시체구나. 아 조심해야지. 백룸이 뭐냐면 일종의 괴담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거울 봤을 때 그 소름 그것과 약간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진짜 소름이죠? 아이 통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은데. 아 멀리 가지 말고 이 검은 공간에 버리자고. 맞네!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쇼룩하고 빨려 들어가네? 이거는 청소 비품이니까 건들지 말고. 이것도 검은 액체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 이 장소가 그 백룸에서 다음 층으로 갈 때 내려갈 수 있는 그 구멍.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가볼까? 어? 진짜야? 와, 대박! 근데 죽어. 너무 높이 떨어져서 죽어요. 아니 백룸이 진짜 그런 스토리예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는 한데 그게 엄청 높은 약간 하늘섬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뭐야 너도 떨어졌니? 결국 탈출은 성공했지만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와 근데 이거 구현이 와 너무 잘 됐다. 와 나 집이 나올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터져 죽을 줄 알았거든요? 대박인데? 진짜 잘 만들었다. 왜 와 근데 백룸 친절하네. 여기 침대도 있잖아. 여기서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어? 괴물들 소리 ASMR 이렇게 삼아서 들으면서 잠들면 개꿀잠. 여기 메디킷 필요해요. 오케이. 와 말하자마자 갖고 왔어. 대박 훌륭. 고스트 모드로 다음 맵을 들어가면 구경할 수 있냐고? 모르겠네. 그냥 맵이 뚫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다 가볼게요. 일단 고스트 모드로 하면은 이동은 안 되고 저기로 텔레포트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볼게 직접. 우리가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갔던 세계조차 이 정도의 가짜 규모였던 거야.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 컨셉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청소가 전혀 필요 없는 이 맵을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거잖아. 뭐 물론 좀 소규모기는 한데. 어! 여기 빗자루 있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여기는 밟는 순간 죽네, 그냥. 여기도 구급 상자 필요해요. 맨 처음 시작 지점. 뭐라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내가 갖고 와야지, 그러면. 어! 역시 하칸에 밀고 있었다고, 젠장! 고스트 모드로 천장 한번 보자고? 이 녀석들 궁금해하는 게 많군. 어, 찔렀던 촉수가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살벌하게 생겼네, 촉수가. 저기 막 계속 찌르고 있는데? 저기 누가 있나봐. 그러네. 열일을 하고 계시네. 이 종이, 아, 맞다! 아무 생각 없이 가시 바로 밑으로 내가 고스트를 풀어가지고. 아, 나, 씨. 아, 나 바본가? 사실 유튜브가 뽑으려고 그런 거죠? 그럼, 다 제가 의도한 겁니다. 어? 애들이 청소 너무 빨리 했잖아. 분량이 적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죽어줘 봤지? 그건 왜 자꾸 꺼? Fucking monster. 너무 화가 많이 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아, Fucking monster라고 했던 애가 여기서 죽었나보지? 넌 못 지나. 아니, 물통으로 왜 바리게이트를 쳐놨냐고! 괴물 접근하지 말라고? 저쪽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 다 끝났어요. 돌아가, 돌아가. 야, 그리고 이거 물통 다 버려. 어? 야, 너네 여기에 뭐 염산 떨궜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Two hours later. 포기하자! 야, 가산점으로 커버 될 거야, 아마도. 이 정도면 비세라 팀장님도 이해해주시겠지. 애초에 이거 좀 버그의 영역이라 너 왜 죽었니? 어쩔 수 없다. 가자. 퇴근기계 어딨어? 아, 퇴근하지 말라고? 뭐 누가 죽었나봐요, 지금. 퇴근기계 어디 있는지 위치만 파악을 해봅시다. 퇴근기계가 어디 있었지? 아, 여기네. 맞네, 맞네. 여러분, Can I... 퇴근? 오케이.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가산점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겠죠? 퇴근! 야이 그셉샤나 이야. 에? 뭐야 이거? 여러분 경험치 보세요. 아니 잠깐 내려놔봐. 잠깐만 내려놔봐. 진정하고. 넌 왜 그 상자에 올라가 있고? 야 이거 봐봐, 점수 이상해. 아, 역대급인데 257,600%인데요. 아,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분리수거를 하면 그만큼 가산점을 많이 주나 봅니다. 그래요, 목숨 걸고 분리수거 했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벼르고 있네, 저 룬루라나, 저 스바라시 새. 아! 퇴근할 거야! 꺼져! 오, 땡큐. 잠깐. 아, 오랜만인데 퇴근 막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새로운데요? 자, 이렇게 우리 장작분들과 즐겁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더 백룸이라는 창작마당 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네요. 백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 영상을 보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즐거웠네요. 장작분들이랑 같이 시참하는 거 앞으로도 자주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녹화 종료.